자, 이제 안젤라, 진실을 말해줘요. 왜 황금 붕어빵을 훔쳐갔는지. 제발 똥폼 좀 그만 잡아! 아니, 안젤라는 범인이 아니야. 안젤라가 비록 이 방에 들어오긴 했어도 앰버가 사라진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. 그건 붕어빵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. 머리 나쁜 애들은 전혀 감을 못 잡는구만. 뭐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이봐, 내비게이션 X인지 뭔지 모를 네 녀석. 아주 멋진 관찰력과 추리였지만 결정적으로 넌 한 가지를 잘못 짚었어. 뭐라고? 해송이 주제에 내 추리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? 안젤라가 이 방에 들어와서 배지의 한 부분을 흘린 건 확실해. 하지만 그렇다고 안젤라가 황금 붕어빵에 손을 댔다고 말할 수 있을까? 뭐라고? 이 방에 들어온 건 안젤라 혼자가 아니었잖아. 맞아, 이 방에 온 건 안젤라 혼자가 아니었어. 그렇다는 건 설마? 그래, 범인은 바로 바로 안젤리카야! 뭐라고? 난 이 나이 또래의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꼬맹이들의 습성을 잘 알지. 이 녀석들은 달콤한 것이라면 뭐든 먹어치운다고. 안젤리카, 네가 황금 붕어빵을 먹었니? 와, 번지오팽 맛있어. 혹시 번지오팽이란 게 붕어빵이란 뜻이야? 난 이미 알고 있었는데. 안젤라, 이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줄래? 안녕. 안젤라, 정말 안젤리카가 붕어빵을 다 먹어 치운 거야? 그게 저 탐정 소년의 말 그대로야. 뭐시? 너와 그렇게 다투고 난 뒤 3일째 되었을 때였어.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안젤리카가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. 안젤리카! 거기서! 안젤리카가 너희 집 다락방에 놀러 가던 게 생각이 났었는지 다락방으로 가더라고. 못 가게 쫓아가긴 했지만 예전처럼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안젤리카가 현관문을 열어줘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. 집에 들어갔을 때는 붕어빵 10개를 전부 한 입씩만 베어 물어놓아서 할 수 없이 내가 다 먹어버렸어. 정말 미안해. 다음에 내가 꼭 사줄게. 미안하긴 뭘. 내가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지. 아니야! 내가 미안해, 친구야! 아니야, 아니야! 내가 미안해! 아, 왠지 사라진 붕어빵 엄청 맛있었을 것 같아. 우와, 셜록 덕분에 사건이 해결되었네? 중요한 건 붕어빵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. 사건을 정확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해결하려 하다니, 한참 어린 녀석이군. 무슨 소리야? 심증만으로라니? 아, 내가 천재적인 감으로 사건을 해결해버리니까 내비게이션인지 뭔지 아는 네 녀석이 조금 배가 아픈가 본데. 붕어빵은 미끼 사건일 뿐! 진짜는 바로 앰버의 실종 사건이라고! 실종된 앰버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목격자가 이 방에 있어! 그건 바로 앰버의 스마트폰이라고! 휴대폰에? 휴대폰이 당시의 상황을 스스로 촬영이라도 했단 말인가? 그래! 앰버는 모바일 게임과 셀카 찍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지. 그런 애들은 대개 화장실을 가거나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. 그래서 로즈마리가 화장실을 갔다 온 시간은 불과 2분 30초라고. 아까 로즈마리는 분명 자신이 화장실을 갈 때 앰버는 게임을 하다 말고 셀카를 찍으려 하고 있었다고 했고,
음식 사진과 셀카를 찍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엔 흔한 일 아니겠어? 더군다나 처음 보는 붕어빵도 있었고 말이야. 설마 그렇다는 건... 이제야 알겠냐? 엠버가 스마트폰을 놔두고 갔다는 건 엠버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고, 베니싱 효과든 뭐든 사라지는 그 순간, 만약 셀카를 찍고 있었다면 그때의 상황이 카메라에 담겨 있을 거라고! 그럴 수가! 또 셀카 찍는 거야? 난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. 그래, 다녀와. 오늘은 새로운 연사 기능으로 20장 연속으로 찍어봐야지. 멋진데 셜록? 뭘? 이 정도야 기본이지. 얼른 휴대폰에 사진을 보자. 좋았어. 화면 떴다. 에? 기대되는데? 뭐해? 얼른 사진 좀 열어. 그게 휴대폰이 잠겨 있어. 뭐라고? 이럴 수가! 눈앞에 결정적인 증거물을 가지고도 열어볼 수가 없다니! 말도 안 돼! 이제 어떡해!